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네. 홋카이도에서 또 이게 일본의 최남단 연합군이부터 홋카이도까지 계속해서 지금 일본 전역에서 오늘 또 일본의 주부지방에서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면서 일본의 허리를 지금 끊어놓은 상황에서 맥을 끊어놓은 상황에서 또 일본의 뇌물로 최동단 뇌물호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홋카이도 쪽은 물론 과거에 이제 이 홋카이도 쪽에서 이쪽 방향에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의 강원도라든지 동해안 쪽 영향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또 물론 아키타 쪽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대한민국의 지진에 어떤 저기 그 지진 해일 영향을 줬던 적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미주 대륙이라든지 저기 캘리포니아의 센 안드레아스 쪽하고 미국에 그다음에 저기 알래스카 그다음에 쿠릴 열도 캄차카 이쪽이 요동을 칠때 보면은 이제 주로 이쪽 홋카이도 쪽에 좀 많이 좀 발생한 최근에 지금 그쪽에 그 계속 5월 초부터 지진이 났었죠. 그러면서 그러한 미주 대륙에라든지 알래스카, 쿠릴 열도, 그다음에 캄차카 반도 러시아에 그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일본에 계속 홋카이도에 지진이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지금 네모로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홋카이도에서요. 그리고 또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죠. 그다음에 또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세 번째 지진입니다. 여기 소라치라는 곳인데요. 이 소라치에서 소라치가 굉장히 안 좋은 이게 시그널이 왜 그러냐면 여기 그 도마리 원전이 있습니다. 도마리 원전 근처입니다. 도마리 원전이 지금 도마리 원전이 한이 정도 있죠. 로카쇼무라 제철시설은 여기 아오모리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그 도마리 원전 근처인 이 소라치에서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이 도마리 원전의 대폭발의 큰 위험성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나는데 원전 근처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들을 지금 일본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맥을 끊는 주부지방 기후라든지 나가는 후쿠이 그이 니가타 시즈오카 야마나시 이쪽 맥을 끊는 데서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맥이 끊기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이제 도마리 원전 근처에서 홋카이도에서 또 이렇게 소라치 지방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일본이 최악을 정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내륙으로 보이죠 또 내륙인데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전 세계 지진 상황도 좀 봐야겠습니다. 홋카이도 보면 그러면 한번 전 세계 지진 보겠습니다. 알래스카라든지 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역시 지금 보면은 알래스카 쪽으로 지진이 많이 있죠. 이렇게 지금 알래스카 쪽으로 계속 지진이 많이 나면서 보시면은 쿠릴 열도와 캄차카 쪽으로 계속 지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지금 홋카이도의 지진을 좀 만든 겁니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뭐 어떤 이 지진 학계에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저기 이 알래스카라든지 알류산 열도 이쪽에 이 알류산 열도와 이 알류산 열도와 이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그다음에 이쪽 미주 대륙 쪽에서 지진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일본의 홋카이도에 지진이 여러 번 났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의 홋카이도에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쿠릴 열도에 식고탄 쿠릴 열도 여기는 쿠릴 열도 이렇게 쿠릴 열도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 쿠릴 열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캄차카에서 나면서 쿠릴 열도 나고 있죠. 캄차카에서 나고 알래스카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일본으로 지금 홋카이도에 지진 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쪽에 소라치라든지 도마리 원전 근처에 소라치 그다음에 홋카이도
요세 개의 지진은 네모로의 지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아이 알류산 열도와 쿠릴 열도 캄차카반도 미지 대륙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남태평양을 보면은 남태평양 쪽 역시 뉴질랜드 역시 뉴질랜드 법칙도 움직이고 이제 캐르마덱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가 5.0, 바누아투도 움직이고 있죠. 4.4. 파피아뉴기니 그 전형적인 라인을 좀 그리고 있죠.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여기 또 이쪽 라인 움직이면 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물론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치고 들어가는 두 개의 라인이 동시에 제편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대만 역시도 내일 정도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대만에서 또 어떠한 규모가 좀 있는 지진이 나면서 제편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그 다음에 좀 위쪽에서 또 치고 오잖아요. 지금 남태평양에서 지금 두 군데서 치고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위에서도 지금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제편을 계속해가지고 지금 위에서도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일본이 그 제편이 섬이 대륙도 아니고 섬이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치고 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다섯 개의 라인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남미까지 쳐야죠. 중미와 남미. 그럼 총 지금 일본을 치고 들어오는 게, 지금 일곱 개의 라인에서 치고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자면. 이 쿠릴열도 캄차카, 알류산, 미주대륙, 샌 안드레스 단층 그쪽에서, 그 다음에 중미, 남미, 마리아나 법칙, 그 다음에 뉴질랜드 바누아투였죠. 일곱 개의 라인에서 지금 일본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얼마나 지금 부담이 되겠어요. 이런 상태니까 지금 맥이 끊기고 있는, 완전히 일본의 주부지방까지 건드려서 완전히 침몰의 위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누가 뭐 어떻게 해. 이건 정말 이건 신의 어떠한 은총 말고는 어떻게 일본이 이 위기를 저는 참 벗어나기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일곱 개의 라인에서 다 지금 일본만 바라보면서 공격해 오는데 이걸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는, 올해 2021년도에 정말 일본 잘못하면 침몰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대지진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아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